자, 간밤 미증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주, 여행주에서 상승 흐름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오늘 좀 주목하고 계시네요. 자,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한번 지난주에도 최근에 항공주에 대해서 바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행주, 항공주 여기는 우리가 재무제표 보고 현금흐름표 보고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항공주가 지금 오르고 있고 네. 아시아나항공 오늘 바닥에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한번 고개를 드는 상황인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경기 재개 수혜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죠.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그렇죠. 미국 주요 증시 항공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 수요가 코로나 이전 90% 약간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이 좀 많이 이렇게 이번에 되고 진행이 된다면 또 우리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주요 항공주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적자폭이 크게 줄었어요.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 쪽에 대해서 실적 개선되고 있고 그렇죠.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대해서 우리가 항공화물 운임도 상승 이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해상 운임도 상승하고 있고 항공주 한번 가지 못한 종목들 가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시아나항공 오늘 지금 4%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매매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이 종목을 제가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 동종목이 바닥에서 첫 번째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번째거든요. 15,900원에서 한번 그냥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목표가를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은 하루 종일 몸통을 채워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항공주가 첫 번째 그동안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고개를 슬슬 드는 모습이죠. 네. 하나투어도 그렇고 그래서 택트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아시아나항공도 바닥에서 이제 첫 번째 오르는 거니까 조금 하나, 둘, 셋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7,000원, 18,000원까지를 1차 목표가로 보고 손절가를 15,500원 잡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